슬라임 와이프 모드. 슬라임은 그때 12승천까지 갔네. 하수인이요. 2장 변화. 모든 슬라임을 흡수합니다. 전문가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이번 턴에 공격을 받을 때마다 공격한 점액을 부여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소비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최대 15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싸움꾼 매턴 5피해, 특공대 전체 3피해, 점액, 방어도. 해당 적을 공격시 피해량이 6 증가합니다. 점액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싸움꾼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욕심쟁이 후액을 얻습니다. 휴식 장소에서 50영혼을 뺏어가고 피해량이 1 증가합니다. 턴 시작 시 피해를 사줍니다. 흡수되어도 되살아납니다. 소비할 때 체력을 2회복합니다. 명령하면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아, 턴 시작 시구나. 디펙트랑 다르네. 모든 슬라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데카의 기계 부품 카드 3장을 추가로 뽑고 뽑을 카드 더미에 어지러움을 섞어 넣습니다. 좀 이상한 가방. 무구 팅크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쌓았습니다. 뭐야, 겁나 세네. 피해를 15주고 반동으로 피해를 3받습니다. 명령을 2번 내립니다. 납작 까까 슬라임이다. 까까 욕쟁이 슬라임, 유령 불꽃 슬라임. 붉은 양수. 본격으로 막히지 않은 피해를 줄 때마다 영혼 화상을 부여합니다. 와셋. 불가침을 얻습니다. 저백을 14 부여합니다. 다음 공격 시 저백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슬라임 슬롯을 한 개 잃고 흰 민첩을 이었습니다. 와, 소비. 거머리 슬라임. 투사 왜 욕쟁이 됐어? 뭐가 욕쟁이로 번역된 거야? 에라이 쌍화차야. 투사가 말을 좀 나쁘게 하지. 위험하다. 붉은 양수, 푸른 양수. 아주 양초가게 차리겠네. 취약을 부여하고 저백을 부여합니다. 모든 슬라임을 흡수합니다. 때린다.
뱀은 좀 때리고 싶긴 해. 소비했을 때 명령합니다. 거머리 슬라임. 슬라임도 많이 바뀌었네. 전에 할 때랑 확실히 다르다. 힐이 계속 되긴 하는데 그만큼 체력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건가? 예전에는 체력이 마르지 않았었는데. 전에는 흡수하면 체력 올라는데 이제는 힘 올라가네. 체력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좀 답이 없긴 했어. 버퍼특 1댄 막음. 찍기 온다. 아니 공허 그만 넣어. 아니 뭐 할 수가 없네. 기념감. 컷. 슬라임을 흡수할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명령을 X번 내립니다. 방어도를 5만큼 X번 얻습니다. 눈 귀라미드. 슬라임이 피 채우는 카드가 많은데 왜 이렇게 피 관리가 안 되냐? 승천이 올라가서 힘든 것도 있고. 별. 끈적한 지배자요. 저 흡혈귀 추라이언 애들 되게 편견 없는 애들임.
로봇도 흡혈할 수 있다.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다음 턴에 이마나와 이드로를. 이제 간다. 슬라임 으깬다. 모든 얼굴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얼굴을 얻으면 개손해잖아. 에론 효과를 사용하고 15피해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영혼 불꽃 슬라임 잔뜩 나오네. 아이 의심 그만 넣어 임마 씨. 컷. 획득시 광신자 얼굴, 성직자 얼굴, 느로스 얼굴, 그렘린 얼굴, 뱀 얼굴을 획득합니다. 아 에반데. 이거 이득 맞아? 점액을 부여할 때 더 부여합니다. 개손해. 비용이 0인 카드를 한 장 얻습니다. 소멸된 카드 중 핥기 카드 하나당 피해량이 2 증가합니다. 소비한 턴에 핥기를 얻습니다. 핥핥. 탈탈. 아까 점액 컨트롤을 잘해야 피 관리가 된다. 이식 피 차가지고. 까까. 까까. 슬라임을 흡수하고 이 만화 이드로를 얻습니다.
어우 딜 봐. 아우 역겨워. 어째 막힌 막내. 역겹지만. 욕쟁이 슬라임. 카드 한 장을 뽑고 손에 있는 카드 한 장 소멸시키고 소멸시킨 카드의 비용만큼 할 길을 추가합니다. 할. 취약을 일부여합니다. 히어 으아. 특공대 슬라임 3올. 아이 피 좀 빨아야 되는데. 까까털 두 번 할기. 저백을 사부해야 합니다. 할기를 넣었습니다. 두 할. 까까 세트. 청산. 힘이 음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힘을 2 잃습니다. 잠재력을 이었습니다. 밀집. 저백 부여하고 딜해서 피 흡하고 요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 낮은 딜 카드가 너무 없네. 웅형. 포스 낮은 딜 카드가 있어야 될 텐데. 고대 슬라임 카드를 한 장 뽑아줍니다. 아이들 다 똑같이 생겼어. 구분이 안 돼. 턴 시작 시 피해를 사주고 약화를 부여합니다.
밟고 피 채우고 밟고 피 채우고 밟고 피 채우고 할짝 대량 재설계. 불머리 슬라임. 방어도를 육었습니다. 훌륭한 슬라임이다. 한번 흡수한 후 무작위 전문가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신성 비방자의 최후 체력을 150 잃으면 라그나로크를 사용하거나 강림할 때 힘이 마이너스 4 됩니다. 전문가 슬라임 데리고 와. 약화 부여만 떴네. 저건 좀 그런데. 신성모독 향로 턴에 신성모독 쓰는 거 봐. 나쁜 놈. 아우 너무 약한데. 두둥탁 두둥탁탁 두둥탁 두둥탁탁 두둥탁 두둥탁탁 하나 둘 얍! 분열하면 버려진 카드 더미에서 가져옵니다. 중과로 잠재력을 사왔습니다. 2턴 후에 모든 슬라임을 흡수합니다. 이걸로 힐해야겠다. 룬피니까 3장.
상점 주인 수액 잡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세? 뭘로 막아 저걸? 하여간 협두미들. 빔 쏘는 미친 슬라임. 활기를 두 장 얻습니다. 이거 다 쓰레기 같아. 바리케이드. 피 많이 깎았다 그래도. 매턴 처음으로 카드를 사용한 대상에게 명령합니다. 희생. 무작위 비용이 0인 카드 한 장을 발굴합니다. 피해를 10 줍니다. 방어도를 10 얻습니다. 무작위 보스 카드 한 장을 얻습니다. 사용하기 전까지 비용이 0이 됩니다. 추락. 시식 괜찮았는데 저걸 놓쳤네. 강화 메리트 있는 카드도 없고 지금. 어우, 네메시스 왜 이렇게 세냐. 슬라임이 약한 게 아닐까.
잠재력을 이었습니다. 레벨 업. 욕심쟁이 슬라임 위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3코덱인 게 제일 큰 것 같다. 운영하기 되게 힘드네. 나 센데? 킹심쟁이가 있기 때문에 민포 욕심쟁이가 먹은 골드 한 500골드 가까이 되지 않나? 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어둠이를 넣었습니다. 명령하면 다른 어둠이가 같이 공격합니다. 그래도 공격력 4짜리 쓰는 게 낫지. 14짜리 쓰는 게 낫지. 저런 거 쓸 바에야.
다음번에 적의 공격으로 체력을 잃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신 최근에 생성된 슬라임을 흡수합니다. 카드를 한 장 뽑고 한 장을 소멸시키고 비용 플러스 1만큼 활기를 가져옵니다. 활짝 그 무간부적 위압. 아이 몸닥 드럽게 세네 진짜. 참호까지 쓰는 거 무서워. 역겨워. 난기 쓴다. 죽어, 제발. 악함을 느낍니다. 세 개 다 못 보았네. 끝. 욕심쟁이 덕분에 이기긴 했는데 심장 오래 잡기는 힘든 덱이지 않았을까?